안녕하십니까. 산야초TV 송준영입니다. 오늘은 산행 중에 비비추 군락지를 만났습니다. 비비추는 우리나라와 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식물로 백합과의 여러 해 살이 식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관상용으로 많이 볼수 있으나 산에서는 이 습기가 많은 낮은 지역이 산자락이나 냇가 근처에서 잘 자라는데 그리 쉽게 만나지는 못하는 것 같은 보기 쉬우면서도 어려운 식물이 바로 이 비비추 같더라고요. 얼마 전에 강원도 최북단 지역에서도 정말 큰 비비추 군락지를 보았는데 지금 이곳은 경기도 중부 지역인데 이렇게 많은 개체수를 볼 수가 있어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윗자락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곳에도 비비추들이 이렇게 무리지어서 자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군데군데 모두 비비추가 이렇게 번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여기도 비비추. 자, 이곳에는 완전히 비비추 군락지입니다. 자, 보세요. 자, 지금 이 보이는 이 식물이 전부 비비추입니다. 야생 비비추죠. 지금 이렇게 큰 비비추 군락지를 만났는데 정말 괜시리 아주 기분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엄청난 비비추 군락지입니다. 비비추는 관상용으로 키우기도 하지만 꽃과 뿌리 그리고 잎까지 제각각 약재로 사용할 수 있는 식물인데 봄철에는 산속에서 자라는 비비추는 나물로 먹는데 연한 잎은 채취하여 살짝 데쳐서 양념으로 무쳐서 먹으면 정말 맛있는 봄나물입니다. 국을 끓여 먹기도 하고 장아찌를 담가서 먹기도 하는데 더욱 좋은 것은 묵나물로 말렸다 필요할 때에 두고두고 먹으면 달짝지근하고 부드러워서 누구나 먹기 좋은 산나물이 바로 이 비비추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이 비비추 잎의 특징을 한번 잘 살펴보기로 하죠. 비비추의 특징은 짙은 녹색으로 자라는데 이렇게 굵은 잎 줄기에 굵은 줄이 이렇게 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거보다 더 넓고 연한 색은 옥자마라고 있죠. 이 산속에서도 옥자마가 있는데 옥자마는 독성이 있어서 먹는데 주의를 하셔야 되지만은 이 비비추는 봄나물로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산나물이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비비추의 효능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비비추는 사포닌 성분이 많아서 원기 회복과 허약 체질에 도움을 주며 피부에 생기는 각종 부스럼과 뾰루지 같은 악성 종기에는 뿌리를 연중 채취하여 햇볕에 말려서 사용을 하는데 정말 좋은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비비추는 주로 이비인후과와 치과 질환에 사용을 하는데 이인후 통증과 치통 등에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비비추의 뿌리를 한번 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비추의 뿌리를 캐 보았습니다. 약간 굵은 듯한 모양이 난초 뿌리보다는 조금 가는 듯하죠. 이 뿌리를 1년 연중 필요에 따라서 캐 가지고서 잘 세척한 후에 햇볕에 말려서 필요할 때에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묻어두고 또 다시 이동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바람은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산속에 들어오면은 너무나 마음이 편안하고 기분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바위에 이렇게 바위옷을 보면은 더욱 기분이 좋아지죠. 이곳에서부터 또 열심히 산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산 중턱에 올라오니 꽁의 다리 아제비를 만났습니다. 홍모칠이라고 하죠, 홍모칠. 노랗게 이제 꽃이 필 텐데. 자,
아주 귀한 식물이라고 할 수가 있죠. 꽁이다리 아재비입니다. 세계에서 두 개의 종밖에 없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이 홍모칠입니다. 자, 이곳에도 홍모칠이 이렇게 있는데 조금 햇살이 든다고 이미 꽃대가 올라와서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 홍모칠, 꽁이다리 아제비 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일단 관절염과 고혈압에 아주 좋은 약성을 갖고 있는 산화초이기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계에서 두 개의 종류밖에 없는데 바로 그중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서식하는 홍모칠, 즉 꽁이다리 아제비입니다. 지금 이 꽃을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릴 수가 있어서 저 또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자, 이곳에는 거미가 사냥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자, 또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아, 얼음이 상당히 많이 달릴 것 같아요, 이곳에. 마지막 봄철의 얼음꽃입니다. 올가을에 풍성하게 많이 달려서 한국 바나나를 먹어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와, 여기 보세요. 얼음꽃이 이렇게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늘 밑에서 아주 시원하게 달려 있는데 전부 얼음꽃입니다. 와, 마치 복숭아 나무에 복숭아 꽃이 핀것 같아요. 엄청납니다. 올가을에 이곳으로 한국 바나나 얼음을 따먹으러 와봐야 되겠습니다. 자, 또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이곳에도 홍모칠, 꽁이다리 아제비가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 밑에 하얀 꽃은 미나리냉이고요. 습지지대에서 이렇게 서식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물소리 들리는 거를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럼 계속해서 산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올해 처음 본 꽃을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꽃은 자란초입니다. 자란초. 자란초는 제주도를 제외한 이남 지역에서는 군데군데 어디서든지 이렇게 해발 500 가지 이상 되는 데서는 만날 수 있는 꽃이 바로 이 자란초입니다. 자란초를 보면서 조금 특이한 꽃을 만나서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아, 이 꽃은 자란초인데도 꽃이 흰색으로다가 보여지고 있네요. 자란초는 어린 수는 나물로 먹을 수 있으며 뿌리를 약용으로 하는데 뿌리는 간염이나 황달, 급성 황달에 많이 사용하고 폐결핵에도 좋은 약초로 사용되고 있는 자란초입니다. 자, 또 다음 산행지로 이동하겠습니다.